자, 별림이한테 카톡 왔어요. 197번 방 가보겠습니다. 자, 별림이랑 드디어 시작. 솔직히 지난번에도 빡겜 했는데 졌기 때문에 별림이한테 빡겜 안 하면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노마이크 노캠으로
오세보다다. 오세보다다. 오세. 오세. 오세보다다. 오세.
Two!
Time!
바카메 하나! 바카메! Oh!
無駄だ！
아, 솔직히 클리오랑 이효리 받고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다. 솔직히 지금 승리의 이미지가 잘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좀 이효리전이 운이 좋았고 그냥 표정 망가지더라도 그냥 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해보자. 늦어서 다시 보기로 보고 있는데 명승부네요. 두 분 다 고생하셨어요. 네, 재밌게 봐주셨다면 다행입니다. 아, 너무 힘들다. 근데
아이씨. 얘 가디오질 잘한다. 역시 경림이가 가디오질을 잘한다. 가디오즈 진짜 잘한다. 경림이가 가디오즈를 진짜 잘한다. 나는 가디오즈를 잘 못하는데.
아씨. 아 짜증. 아이씨! 아 너무 인내심이 부족하다. 진짜 고로 인내심이 부족하다.
고로 존나 못하네 진짜 씨. 아유 이 고로 게임 진짜 씨. 앞에서 뚫어도 다 쓸리니 뒤에서. 아 고로 없이는 희망이 없다. 야! 이런 병신 같은 씨. 아유, 씨. 아니, 거기서 갑돌이와 시멘트가 왜 나가? 아유. 진짜 지라고, 신이 지라고 하네. 아유. 신이 지라고 하는구나. 씨발 갑돌이와 시멘트가 나오네. 역설 풍했네. 아니 또 이러네. 아. 또 이러네 또. 갑돌이가 시멘트야. 아유. 안 돼! 아. 아. 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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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나갔어.
아.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 전세록바. 노력하는 거 나름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람 새끼면 제발 연습 좀 하자. 고로 연습 좀 하자. 고로 연습 좀. 고로 연습 좀 하자. 어? 뭐야? 야 이거, 야 경림아 이거 아니, 이거 그거 아니야? 야 이거, 아 알겠어 알겠어. 아 알겠다. 내가 낙법을 안 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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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낙법을 안 해서. 아 경림이가 머리 썼네. 맞아. 어, 천재인데. 아 난 킹어법 위반, 킹 성경 위반인 줄 알았네. 아이씨.
어? 아. 전설오빠 승리고 나발이고 관심없고 경리만 언제능이 없어 한마디나 해줘. 게임보다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아우씨 경리비가 말려줬다. 경리비가 나한테 말렸네.
당신의 이름은 오늘부터 베논 사카다키입니다. 부활심을 너무 부활심해가지고 튀기 잘못했었네 키키키으. 7년 TGB에서 이오리 워프 완료. 고로는 소환 실패에서 아, 현실에서 지레진 시전 이후 돌아온 붕어형 TV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국님이한테 그게 정말 잘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난번에 이겼으면은 정님이의 순해지고 얘가 성격이 괜찮아진 거를 내가 몰랐을 거야. 그리고 영원히 경님이를 적대했을 거기 때문에 더 잘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도 요번에는 이기고 싶었어. 첫 번째 졌으면은 아 나는 진짜 98의 재능이 없다. 형은 재능이 없어. 그 재능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됐을 거야. 베논나트륨 회사 창업하시면 대박납니다. 이건 팩트임. 그렇게 소금 플레이를 했나요? 경님이가 저는 경님이가 저한테 하자 그러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합니다. 진 사람은 다음에 이기고 싶거든. 그게 격투 게이머거든. 베논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